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배우락 가스기능장 필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전망,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응시 조건, 세 번째로는 우리가 시험 설명. 시험 설명이다라고 하면 가스기능장 필기는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시험을 치는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 다음 네 번째, 학습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학습 방법이다라고 하면 가스기능장을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공부를 하셔야 접근을 해야 쉽게 합격을 할수 있는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배우락 학습 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가스기능장이 하는 일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첫 번째, 우리가 전망이다. 가스 종류 및 용기, 가스 취급 및 사용 방법, 가스 저장, 판매 공급, 가스 안전사고 예방이다. 이와 같은 형태로 각 공정이 있겠죠. 그죠? 각 공정이 있으면 그 공정을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이 가스 기능장이 하는 업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스 기능자의 지도, 감독, 현장 훈련. 가스 기능자라고 하면 현장에서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는 그와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이 가스 기능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스 기능장이다라고 하면, 가스 기술사 밑에 우리가 가스 기능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증 체제에서 보면 가장 상위의 자격증이 가스 기술사가 되겠고, 그 바로 아래의 자격이 가스 기능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스기능장이다라고 하며 경영청하고 생산계청, 그죠? 경영청과 생산계청의 유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그죠? 중간 간부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가스기능장이다. 유기적으로, 그죠?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주는 중간 간부 역할을 하는 것이 가스기능장이다. 중간 간부 역할을 하는 것이 가스기능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스기능장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경영청하고 생산계층에 유기적으로 우리가 결합을 시켜주기 위한 중간 간부 역할을 하는 것이 가스기능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가스기능장은 우리가 어떠한 장소에 우리가 취업을 해서 우리가 업무를 보게 되는가? 곽가스 제조업체. 곽가스 제조업체라고 하면 가스 종류가 우리가 수소라든지, 그 다음에 공기라든지, 공기 중에서 산소, 그 다음에 질소, 공기역합분리법에 의해서 아르곤까지 이렇게 분리를 해내는데, 가스를 우리가 어떻게 분리를 해서 제조하는가. 그 다음에 곽가스 저장업체, 판매업체, 냉동기계 제조업체, 곽가스 관련업체, 용기 제조업체, 가스설비 시공업체, 가스설비 시공업체, 그 다음에 각각의 도시가스 사업소. 이 도시가스라고 하면 우리가 서울 도시가스, 그 다음에 부산 도시가스, 그 다음에 대구 도시가스, 이와 같은 형태로 각종 도시가스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도시가스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안정적인 직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정류업체. 그래서 제가 체크해 놓은, 동그라미 해 놓은 이와 같은 곳에 가스기능장이 많이 취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스기능장의 취업은 어떠한 곳에 우리가 취업을 하는가? 계속해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곽가스 제조업체, 저장업체, 판매업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최근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이 되고, 그죠? 산업의 발달로 연료용하고, 그죠? 연료용하고 산업용 가스가 산업용 가스의 수급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다. 수급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다. 이 대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스 시설이 복잡하고, 그죠? 다양화됨에 따라서 가스 사고 건수가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죠? 가스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일반적인 사고보다도 훨씬 위험한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우리가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스기능장, 그 밑에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이와 같은 분들이 하는 역할이 우리가 미연에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그죠? 공공기관이라든지, 일반 기업체, 공공기관이라든지 일반 기업체 채용을 할 때 우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우리가 일정 규모 이상의 가스를 제조한다라든지 저장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취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에 해당이 되는 가스기능장 소지자를 우리가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도 여러분께서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각종 뭡니까, 공무원 시험이 있죠, 그죠? 각종 공무원 시험에 가스기능장은 가산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5% 가산점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 5%라고 하면 같은 똑같은 조건에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하고 서로 비교를 할 때 5%라고 하면 상당한 점수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응시 조건이 되는 것이죠. 응시 조건. 가스기능장을 응시를 하려고 하면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가스기능장에 응시를 할 수가 있겠는가?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기능대, 기능장 과정을 이수를 하게 되면 바로 가스기능장을 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한 후에 실무 경력 5년이 되면 가스기능장이 응시를 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 동일 직무 분야 또는 여러분들께서 유사 직무 분야에 해당이 되는 산업기사, 그죠? 산업기사, 가스 산업기사 아니더라도, 그죠? 가스 기능장과 유사 직무 분야 자격증에 해당이 되는 산업기사 등급 이상을 취득한 후에 경력이 실무 경력 5년이 되면 우리가 가스 기능장에 응시를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기능사 취득한 후에 실무 경력 7년을 소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실무 경력 9년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죠.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는 사람은 실무 경력 9년이 있어야 우리가 가스 기능장에 응시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다른 종목 가스, 다른 종목 기능장 등급 취득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직무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유사 직무 분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유사 직무 분야에 가서 다른 종목의 기능장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가스 기능장에 바로 응시를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시험 설명입니다. 시험 설명. 시험 설명에서 과목은 우리가 가스 이론, 가스 제조 및 설비, 가스 관련 법규, 그 다음에 공업 경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와서 이 가스 관련 법규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다. 나머지 가스 이론하고 가스 제조 및 설비, 그 다음에 공업 경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요 두 과목에 해당이 되는 요 두 과목에서 우리가 실기시험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요 두 과목에 가스의 제조 및 설비, 가스 관련 법규에 대한 내용은 1차 준비할 때부터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가스 관련 법규는 LPG가 있겠고 도시가스가 있겠고 기타 고압가스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설명에서 검증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검증을 하는가? 가스기능장은 객관식 사지 태기령입니다. 네 문제 중에서 한 문제 고르는 문제가 되겠다. 출제 문항수는 6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검증은 100점 만점으로 해서 60점 이상이 되면 우리가 합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가 되기 때문에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면 누구나 합격을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학습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죠? 다른 분들은 가스 기능장에 어떠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지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강의를 하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이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은 우리가 별표를 해 놓았다. 그래서
별표 해 놓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암기를 해 주셔야 될 것이다. 그 다음 이 암기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암기법도 여러분께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강의 도중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별표 했던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책장을 빨리빨리 넘기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배우락 합격 전략이 됩니다. 그죠? 배우락 합격 전략. 배우락 합격 전략은 모든 교수들한테 암기 방법을 만들으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암기 방법의 활용으로 암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우리가 반복해서 풀이를 합니다. 이 기출문제 중에서도 교재에 없는 내용들은 따로 여러분들께 암기할 수 있도록 설명을 또 다시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초보자도 우리가 쉽게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해 놓았습니다. 특히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쉽게 접근 공부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 놓았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배우락, 가스기능장, 필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모두 마치고요. 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